보이십니까? 네, 100개 감사합니다. 폐교인 것 같아. 야, 근데 저기 보면 뭐 오토바이 하나 서 있지. 보이잖아. 오토바이. 보여? 오토바이? 왜 여기에 오토바이가 있는지 모르겠어. 정말 노숙자 사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여러 데다 그냥 덩그러니 놔둔다는 게 좀 이상해. 아, 근데 이게 수신이 안 좋다. 어때요? 화질 괜찮아요? 버프 없어요? 왔다. 어, 저기 쳐다보네. 눈 반사된 거 보이지? 저 눈 반사 된 거 보여요? 저거? 지금 저기 한 마리 있네, 안 가고. 요 봐봐요, 요거. 눈 반사됐다 말았다 하잖아. 한 네다섯 마리 왔다 갔다 하던데. 아, 내가 왜 지금 여기부터 가냐면, 학교는 지금 뭐 저 끝에 쪽에 아까쯤에 그 오토바이 세워진데, 거기는 뭐가 좀 이상하거든. 우선 거기 가기 전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뭐가 이상해. 나이스. 문 열려 있다. 어, 저 위에 뭐. 나오기만 해봐. 요것도 바로 세레브 지울러. 어, 갱아지들은 조심해. 자, 혹시 계십니까? 예. 어? 힘으로 늘려버렸어. 어. 기운은 느껴지냐고 물어봤는데 오늘 콤프라이트를 안 먹어서 호랑이 기운이 안 느껴집니다.
혹시 계십니까? 앞전에 지롱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조심히. 어, 지롱아, 지롱아, 고맙다. 그래, 그래. 자, 혹시 안에 누구 계십니까? 예, 저는 한국에서 온 까오리, 예, 아싸 까오리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봤거든요. 한번 얘기를 한가. 자, 혹시 안에 누구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누구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한발 타고 옮겼는데? 하지 마세요? 뭐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얘기해보세요. 뭐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자, 얘기하세요. 자, 대답 좀 해주세요. 뭐를 하지 말라는 거, 들어가지 말라는 소린가? 자,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얘기가 가능하면 나하고 대화를 좀 한번 해보게. 젊은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 자, 얘기 한번 해보세요. 고이. 뭐야? 뭐야? 으아, 지루해요. 으아, 지루해요. 으아, 지루해요? 지루하다고? 아이, 또 버퍼 있어? 어떻게 너 자꾸 나 놓고 얘기하면 나 솔직히 뭔 말이 일으키냐. 우선 여기, 어? 뭐야, 뒤에도 뭐 있네? 여긴 어디냐고? 폐교. 저기, 보면은. 폐교를 한번 가봅시다. 폐교에 뭔가 아까 봤지라 뭔 오토바이가 하나 세워져 있어. 자, 그 오토바이가 왜 이 폐교에서 좀 이야, 미쳤다. 지금 여기 오토바이 세워 있거든? 여기 앞에? 저기는 맨 나중에 가보게. 와. 와, 저 위에서 뭐 하나 떨어져. 어디 비껴는데?
어? 뭐야? 계단을 어떻게 여기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계단이 없어. 응? 계단 카메라 많이 흔들린다. 짐벌이 아니어서 그래요. 예. 짐벌이 아니어서.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와, 여기를 또 밟고 올라가야 되네. 잠시 두고 가자요 물결표. 아, 그럼 빵과 우유 사다가 잠시 두고 가자요. 예, 요게 바로 미션입니까? 예, 당장 가서 빵 우유 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계면 되려나? 예. 오늘 뭐 하나씩 바로 짜냈는가? 바로 먹을 거 사다 달라네. 응? 어? 담배 냄새 안 나는데 이제는. 괜히 난감하게 만든 거 아닌지 앞에만 두고 나오세요. 아, 드십시오. 아, 혹시 앞에 있다가 아저씨 그거 하면은 뭐 얘기라도 해볼라 했더만.